OSEN 김나희 기자 개그맨 조세호가 드디어 무한도전에 고정이 됐다. 지난 2015년 프로불참러에서 주목을 받은 뒤 3년여 만에 거둔 성과다. 6일 방송된 MBC 예능 무한도전 552회에서는 조세호를 고정 멤버로 받아들이기 위해 청문회를 여는 멤버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멤버들은 조세호를 무한도전에 합류시키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자친구부터 방송 이력까지 다양한 내용의 질문을 던져 조세호를 당황시켰다. 청문회 세호 등으로 즉석에서 삼행시를 시켜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어 유재석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을 패러디하며 조세호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 했다. 먼저 제보 신청을 받은 이들은 조세호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동욱을 데려왔고 이동욱은 재근황을 전하려고 나왔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다. 특히 이동욱은 조세호가 무한도전에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며 강력하게 조세호의 고정 합류를 주장해 시선을 모았고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에 대한 홍보를 포기하지 않아 다시 한번 폭소를 유발했다. 이외에도 무한도전 멤버들은 전날 몰래 카메라를 진행해 조세호를 속이거나 그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리고 방송 말미 유재석은 프로보찜러 조세호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지난 2001년 SBS 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조세호는 그동안 숱한 예능과 공개 코미디에 출연하며 활약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5년 MBC 세바퀴에서 김홍국과 나눈 대화로 프로불참러라는 별명을 획득,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명성에 비해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의 활약이 미미했던 게 사실. 그러던 중 무한도전을 만나게 된 조세호는 적재적소에서 웃음을 터뜨려 철옹성 같은 무한도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고 결국 고정으로 합류했다. 이는 조세호가 프로불참러라는 별명을 얻은 뒤에도 꾸준히 활동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기에 가능한 일. 이에 무한도전 합류로 인간 승리를 이룬 그가 앞으로 보여줄 활약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진다. 사진 무한도전 방송 화면 캡처.